다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네, 모두 결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잔액이 좀 모자라서 시간이 걸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기 커피 나오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유미 씨 거예요. 이거 설탕이에요? 아, 이거 설탕이요. 제가 유미 씨 타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역시 달달한 게 최고죠. 저는 설탕 타면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요. 저 괜찮으니까 김우 씨 많이 넣으세요. 아, 그럼. 제가 집에 설탕이 딱 떨어졌었는데. 그럼 제가 이건 집에 가져가는 걸로. 유미 씨는 동물 좋아하세요? 네, 저 동물 진짜 좋아해요. 와, 저도 동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동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다잖아요. 여기 착한 사람 두 명 추가요! 아, 맞아요. 동물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착하죠. 네, 저 동물 애호가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덜 애정이 가는 동물이 있으세요? 저는 다람쥐 좋아해요. 다람쥐 좋아하세요? 저도 다람쥐 좋아하는데. 그래요? 이런 우연이 있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다람쥐거든요. 아, 신기하다. 아, 제 예전에 애기 다람쥐 분양받아서 키웠었거든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네, 맞아요. 다람쥐 엄청 귀엽죠. 그러면 김호 씨도 다람쥐 키워보셨겠네요? 아, 아니요. 직접 키워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다람쥐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게 된 거예요? 다람쥐는 다른 부분도 귀엽긴 한데 등 부분이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 뭔가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등 있잖아요. 정말요? 저랑 포인트가 같으시네요. 막 다람쥐 등만 보면 엄청 저도 쓰다듬고 싶거든요. 역시 키워보신 분이라 다르십니다. 조그마한 게 등만 토실토실 하잖아요. 사실 그게 숨은 매력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잘 때 동그랗게 말고 자잖아요. 그럼 이게 꼭 찹쌀떡 같아요. 찹쌀떡이요? 네, 막 동글동글한 게 찹쌀떡 같지 않아요? 유미 씨 정말 귀여우신 것 같아요. 다람쥐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 포인트는 아는 사람들만 알거든요. 아, 예, 저희 동네에 뒷산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다람쥐를 많이 봐서 제가 한 마리 잡아보려고 이렇게 막 뛰어다녔는데 너무 빨라서 못 잡았어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잡으면 다람쥐가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생각보다 다람쥐가 좀 예민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요? 그건 제가 몰랐네요. 잡으려면 위에서 잡아야 하는데
이게 다람쥐들이 엄청 무서워해요. 보통 야생에서 새들이 다람쥐 잡을 때 위에서 잡잖아요. 항상 동물한테 접근할 때는 뭐든지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아요. 그게 다람쥐든 고양이든 뭐든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미 씨,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 김호 씨는 생일 언제예요? 저는 저번 주였어요. 얼마 안 됐네요?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파티는 하셨어요? 에이, 제 나이에 무슨...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 아, 그게 파티죠 뭐. 꼭 화려하게 해야 파티인가요? 친구들 만나서 축하받고 그럼 파티죠 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제 생일인 거예요. 친구들이 너무했네. 그럼 선물도 못 받았겠네요? 아, 딱 한 명한테 선물 받긴 했어요. 아, 다행이다. 저는 작년 생일 때 취업 때문에 바빠서 친구들이랑도 못 보내고 혼자 보냈었거든요. 그럼 생일날 아무도 안 만났나요? 네, 누구 만날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뭐가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기분일 때 유미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서 혼자 게임하거나 영화 보는데 유미 씨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전 생각이 좀 복잡해지면 한강 가서 산책해요. 김호 씨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늘 밤에 같이 한강 가실래요? 오늘요? 여기서 얼마 안 걸릴 텐데. 근데 오늘 밤에 비 온다고 하던데. 아, 그렇죠. 역시. 아유, 오늘은 안 되겠네. 다음에 기회 되면. 네, 꼭 같이 가요. 유미 씨는 저는 유미 씨는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예요? 제 가장 친한 친구는 박하요. 오늘 소개팅 주선해준 친구예요. 박하? 원래 이름이 박하영인데 편하게 줄여서 박하라고 불러요. 박하사상 할 때 박하. 근데 되게 친한 사이신가 봐요. 네. 제가 사실 대학교 때 친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박하랑 친해져서 같이 다녔어요. 그 박하랑 그 김호 씨 친구분 이름 뭐였죠? 세치요? 아, 네. 박하랑 그분이랑 알아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소개팅하게 된 거잖아요. 되게 이렇게 건너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걸 운명적인 만남이... 김호 씨는 가장 친한 베프가 누구예요?
그 새치라는 분? 제 베프는 새치도 친하지만 선아라는 친구랑 가장 친한 것 같아요. 선아? 여자 이름인데? 네 맞아요. 제가 알고 지내는 유일한 여사친이죠. 그 친구는 어디서 만났어요? 새치랑 선아랑 저랑 이렇게 셋이 대학교 동기였어요. 그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했던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고 있네요. 아마 다 선아 덕분일 거예요. 선아가 친화력이 좋거든. 처음에 같이 친해진 것도 선아가 과제 같이 하지 않겠냐고 물어봤어요. 저랑 새치는 대학교 완전 아싸였는데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 선아라는 분은 되게 당차고 공부도 잘하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당찬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격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래서 과대표에 동아리 회장에 우리 학교 유명한 공대 여신이었어요. 아마 걔한테 고백하고 차인 남자들 수두룩했을걸요? 김호씨도 고백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뭐가 좋다고 선아한테 고백을 합니까? 저는 그 선아 좋다고 하는 애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저희한텐 그냥 완전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 허울 없는 친구. 네. 에이 거짓말. 남자랑 여자 사이엔 친구 사이는 없다고 하던데. 저랑 세치는 진짜 선아를 가끔 남자라고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아이 진짜 단둘이 벗겨놔도 아무 감정도 안 들걸요. 벗겨봤어요? 네? 벗겨봤냐고요? 농담이에요. 되게 부끄러워하네. 선아가 정말 남자같이 느껴진다고 해도 좀 엄연히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남자랑 여자 사이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술과 밤이 있으면? 뭐 아무튼 남녀 사이엔 친구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 저 화장실 좀.
뭐하고 계셨어요? 그냥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뭐 메신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요? 뭐 보셨는데요? 아뭐 그냥 뭐. 저는 게임 유튜버 많이 보거든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인기 많잖아요. 풍뎅이나 침팬지 모르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큰 책방은 아시죠? 책방이요? 예, 그 TV에도 나오는 스트리머 있는데 안경 끼고 입 튀어나와. 그 게임하다가 후리다! 무슨 개그 프로 같은 건가 봐요? 네? 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잘 모르겠는데. 뭔가 그럴듯한 내용이네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걸까요? 죄송해요. 전화 좀 받을게요. 아, 네. 네. 여보세요? 야! 대박! 선아 남친 호돌이 새끼 양다리 맞아! 뭐? 이 개새끼! 아, 내가 지금 통화하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아니, 끊지 말아봐. 호돌이랑 여자랑 둘이 팔짱 끼고 손잡고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다니까? 아이씨, 동생이나 사촌동생일 수 있잖아. 야, 병신아, 니는 사촌 동생이 길거리에서 뽀뽀하냐? 아, 저 여자 정체가 뭐지? 세컨인가? 아, 여자들도 남자 보는 눈 진짜 없네. 그런 놈이 뭐가 좋다고. 예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생긴 것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야, 대단한 놈이세. 우리 김호는 여자 한 명 못 사귀어서 이러고 소개팅하고 있는데, 와, 저놈 두 명이나. 설마 자기 어? 지금 부러워하는 거야? 아, 그런 쓰레기 아 자기야, 아니야, 부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자기 원래 그런 남자야? 지금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통화를. 야, 내가 이따 다 전할게. 야, 무슨? 누구였어요? 아, 친구예요, 친구. 친구분이 뭔가 되게 급해 보이시던데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제가 유미씨를 두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 친구가 일이 좀 있나 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김호 씨는 특별히 뭐 그렇게 잘 추시는 분이다. 아 농담이에요. 어 김호 씨 놀려오는 재미가 있어요. 뭐지? 모르는 번호인데? 아 그러고 보니 아까 유미 씨 잠깐 화장실 갔을 때 전화가 왔었던 것 같은데. 저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네네 그러세요. 네 여보세요? 뭐 거의 용 한 마리를 그냥 쫘아! 여보세요? 야! 큰일 났어! 대박! 야 지금 완전 난리 카오스! 진짜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무슨 일인데? 야 아니 설아 방금 여기 도착했는데! 선아한테 말했더니 직접 거기까지 간 거야? 어! 선아한테 바로 달려오더라고! 와 어떻게 저런 쓰레기 새끼들이 다 있냐? 아휴 이래서 남자들은 자기야 나는 저때 저런 놈이 다른 거 알지? 아 그래서 선아가 지금 거기까지 간 거야? 야 개빡 선아가 허둔에 다른 여자랑 인거고 개빡쳐서 지금 막 싸움 중이거든? 와 씨 길거리 지나는 사람 싸움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야. 아이 싸움 말려봐. 가만히 구경만 하지 말고. 아 내가 뭘 어떻게 해. 지금 저 여자가 집에서 난장판이구만. 여자? 누구? 뭐야? 허돌이 와이프야? 미쳤나봐 진짜. 야 대박 허돌이 유부남이었어. 와 대박이야. 아 완전 패닉. 야 선우 지금 폭주. 대박. 헐. 와 씨. 왜 그래? 선우가 남자 죽방 날렸어. 와, 씨, 개 아프겠다. 야, 제대로 맞았는데? 와, 진짜 성빨 장난 아니다. 저 언니 어디서 복싱 배웠어? 남자 코피 나는데? 기졌어. 왜 또 무슨 일인데? 호돌이 와이프가 선아 따기 때렸어. 선아 괜찮아? 아니 싸다고 맞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저 언니 울어. 너무해. 아니 잘못한 거 저 쓰레기 새끼인데 왜 언니가 울어. 어? 어? 어 야 야 야 선아야 어디가? 야! 야 김호 이따 다 전화할게. 야 윤선아! 아이 뭐야 이 자식. 그 방금 카페 직원분이 왔다 간 것 같은데. 혹시 카페에서 꽃 못 보셨나요? 꽃이요? 갑자기 무슨 꽃이요? 어? 저분? 뭘 물어보지? 아,
김호 씨는 사람을 볼 때 중요한 전화 같은데 받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뭐지? 죄송한데 또 전화가 또 진짜 못 되네. 아,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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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보세요? 김호 동생. 나 기억하죠? 저 선아 남자친구 허주영이에요. 허주영. 아, 허들 형님, 예, 당연히 예, 기억하죠. 무슨 일이십니까?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선아 지금 어딘지 알고 있나 해서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 그 제가 선아랑 방금 좀 조금 크게 싸워가지고 근데 이게 참 남녀가 사귀다 보면 그 오해가 쌓일 때도 있고 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데 혹시 김호 씨한테 연락이 없었을까 해서. 네, 저도 연락 안 됩니다. 아, 그 혹시 어디 갔는지 예상 가는 곳도 없어요? 김호 동생이라면 알 것 같아서요. 선아가 지금 형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연락도 안 받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지. 나도 스스로 진짜 못난 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못난 놈이기에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선아가 더 고마운 거잖아요. 김호 동생, 몇 번이나 우리 커플 만나봐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뭐를요? 우리 둘이 얼마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생각했는지를요. 그리고 김호 동생도 우리 선아의 오랜 친구니까 더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선아 옆에 누군가가 있어줘야 돼요. 아, 제발요. 선아가 어딘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부탁이에요, 김호 동생. 나 꼭 선아 만나야 돼요. 지금 당장. 자기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어? 아니야. 집은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선아의 집 앞에 있어요. 집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아니, 내가 집 열쇠도 가지고 있어서 안까지 들어가서 확인까지 다 해봤다니까요. 아, 그래 알겠어. 그럼 김호 동생도 모르는 거지? 아, 내가 어떻게든 찾아봐야지. 혹시 선아한테 연락 오면 그 바로 알려줘요.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급한 전화가 많이 오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겠네요. 친구들한테 인기 많으신가 봐요. 아, 아니에요. 선아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연락이 계속 오네요. 선아 씨가 부럽네요. 네? 뭐가? 이렇게 옆에서 신경 써주는 친구들도 있고. 선아가 유난히 착해서요. 주변에 저 같은 친구라도 지켜줘야죠. 아, 그런데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들 마음에는 방이 딱 한 개인데 남자들 마음에는 방이 여러 개라고. 방이요? 무슨 방이요? 가장 큰 방에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숨겨진 방들에는 첫사랑이나 다른 여자들이 있다고요. 어때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남자로서.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은 왜... 저희 진실 게임 중이었잖아요. 아, 맞다. 진실 게임 중이었지. 김호 씨한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김호 씨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아... 네, 있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엄청 많이요. 제가 딱히 말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서 다 읽혀요. 눈은 마음의 창문이잖아요. 전 이만 가볼게요. 네? 벌써요? 벌써라뇨. 벌써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도 저는 같이 앉아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전화도 계속 오시는 것 같고. 아, 이제 전화 안 올 겁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전화가 와도 안 받겠습니다. 친구분한테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던데 안 받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저희 장소를 옮겨서... 아, 아니에요. 전 집에 들어가려고요. 김호 씨는 친구분한테 가보는 게 어때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기다려보세요. 제가 기다린다고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오늘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담당 교수형업 팀장 김명입니다. 무담보, 무보증으로 최대 3천...
부산 바다 가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부산? 그렇게 멀리? 선아는 우울하면 항상 바다를 보러 가죠. 혹시 같이 부산으로 데이트 간 적 없어요? 있긴 하지. 작년에 갔었는데. 그럼 딱이네요. 그 장소로 가고 있을 거예요. 빨리 가보세요. 아 근데 거기는 지금 출발하기엔 너무 늦어가지고. 형님 거리가 중요합니까? 선아가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서 누군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아니 근데 그 부산은 너무 멀잖아. 형님 너무 멀다뇨. 형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네요. 오늘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주무세요. 잠깐 안 되지. 그럴 순 없지. 그래 맞아. 그래 김호 동생 말이 맞네. 내가 선호를 위로해야지.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서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선화를 찾으러 딱 형님의 운명처럼 나타나서 생각해보세요. 그럼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됩니다. 그래. 지금 부산으로 가야겠네. 차로 내비게이션 찍고 그래 바로 가봐야겠다. 고마워. 그 기름부터 넣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고마워. 네? 동생. 부산은 개뿔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소개팅에 왜 나오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유미 씨랑 잘 돼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랑 잘 되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떡하고요? 그야 유미 씨와 행복한 연애를. 그건 김호 씨의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건 저를 속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속이다뇨. 그런 마음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그 여자분한테도. 저 유미 씨. 네? 저 아직 진실 게임 제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계속 하려고요? 그래요. 해보세요. 게임은 공평해야 하니까. 만약에 유미씨가 제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호씨가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역시 그렇겠죠? 상대방도 날 좋아해주면 다행이지만 운 좋게 사귀더라도 금방 헤어지기도 하죠.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한 가지라면 헤어지는 데는 이유가 수백 가지거든요. 그럼 역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렇다고 시도조차 안 하고 포기할 순 없죠. 모든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쳐야 해요. 저도 그랬었고. 정말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계속 오네요. 아니에요. 전 이만 가볼게요. 전화 받으세요. 세치야, 선아는? 야, 너 말대로 호수 공원에 있더라. 벤치 앉아서 울고 있던데? 눈물 펑펑, 콧물 펑펑. 그럼 지금 옆에 있어? 전화 좀 바꿔줄 수 있어? 어? 아니, 지금 옆에 없어. 왜? 그냥 지금 내가 다른 곳 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디 가는데? 야, 여자친구가 자기 강남역에 버려두고 왔다 단단히 삐졌어. 나한테 헤어지자고 방금 선포까지 했다니까? 어이없지 않냐? 아니 나를 놓쳤으면 그럼 지가 먼저 연락을 하면 되지. 뜬금없이 갑자기 헤어지자 말을 하냐? 아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지금 여자친구한테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선아는 어떻게 하고? 혼자 두고? 어 지금 혼자 있겠지?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도 울고 있는 애를 혼자 두면 어떻게 하냐. 야 인마 내 여친이 헤어질 생각도 어떡하냐? 설마 선아 호수에 빠지거나 하진 않겠지? 안 그럴 거야. 그리고 걔 수영 잘해. 아씨, 야 그래도 너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안 그래도 선아가 너 찾던데? 나를? 응. 너 어디 있냐고 찾던데? 그래서 소개팅 중이라 말하긴 했지. 야 나 이제 끊어야 돼. 빨리 여친 달래줘야 돼. 야 나 할 만큼 했다. 네가 알아서 해. 나 간다. 야... 시작을 해야 할지 난 약속